야 여기 늑돌이 나보고 온다. 야 늑돌이 나보고 겁나 와. 오오오 개무서워. 야 겁나 와. 개무서워. 뭔가 도망가야겠다. 아 도망가. 내가 왜 미드를 했을까? 음? 피지 다 한다 그랬는데 왜 미드를 했을까? 자르반 딱 진짜 하는 김에 딱 시티에 올리자. 딱 골드삼 올라왔잖아. 너랑 할 때 딱 티에 올려야지. 진짜? 어. 야 근데 야 그 공조 같은 거 있잖아. 그 요즘 퀄리티 엄청 좋던데 그런 것도 좋아하냐 애들? 아니야. 아니 공조시 요즘에는 뭐 퀄리티가 옛날에는 완고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완벽이더라고 그냥. 아니, 근데 그것도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. 그래? 그런 안 좋아해? 너무 과한 걸 또 안 좋아하는 애들 있고. 지금 이 나이 때 뭐 좋아하냐 두 살 때는? 두 살 때는 엄마가 그냥 제일 좋지 뭐. 엄마가 제일 좋아? 근데 우리 루다는 저 할머니 좋아하던데 할머니랑 커가지고. 요즘 아이들 캐시 좋아한다고요? 제 돈 저번에 찢었습니다 루다가. 아직 저 속세에 찌들지 않아서 그냥 저 루다한테는 색깔 칠해진 초록색 종이야. 방송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벌써 제가 애가 둘이네요. 예. 본결표 출근할 때마다 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화이팅 빠스. 아 고맙습니다. 화이팅. 애국자시네. 우리 저 마트도 애국자고. 물론 나는 이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삼촌으로서 이제 우리 집에서 조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애 키우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특히 맞벌이 부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과 참을성과 그리고 체력의 엄청난 소모. 그래서 20대 때 애 나라고 하나 봐. 조카 보면서 많이 느꼈네. 아 맞아. 저거 예쁠 때는 또 엄청 예뻐. 근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꼬맹이라서 네 아니면은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뭐 진짜 1분에 6번씩 기분이 바뀌어요. 1분에 이게 거짓말 같죠. 근데 그렇게 24시간 중에 한 10시간을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애 키우는 게. 대한민국의 아버님 어머님 대단합니다. 네. 마트 형이랑 듀오인가요? 아, 그 탑이 뽀삐여가지고 오해하셨구나. 아니, 아닙니다. 아, 김마태 요즘 못해가지고. 늦게 보자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, 나 나이스 개구. 아이고, 쏘리. 괜찮아, 너만 있는 줄 알았게. 자, 야, 일로 와봐. 아트록스 봐, 아트록스. 나가는 척해. 아트록스 봐. 가자, 2레벨이야 얘. 펴꿍. 스팝을. 나이스. 가자. 이거까지 봐도 되냐? 어. 강타 터서 먹을게. 너 가도 될 거 될 듯? 오케이 갈게. 아트 풀도 빠졌고 먹고 아트 한번 보자 또. 싫은데 바이게 먹을 건데? 그래도 되고 바이게 먹고 와도 되고. 싫은데 안 갈 건데 이미 이득 봤으니까 이제 사비랑 손절할 건데. 오케이. 오 뭐야? 아 자극했는데 화내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안 내네요. 하지만 계속 도전하겠습니다. 야 아트 어우 야 뭐야 저기 늑대 온다. 야 늑대 온다 늑대 온다. 하여튼 보자. 역행 못 나. 이거 삼거리로 갈 거거든. 일로 빼 역행 오면. 걔 오면 일로 빼. 오면 얘기해 내려오라고. 아 오케이 개고. 야 내가 쓴 작전이구만 전판에. 미드빵 할 때 내가 쓴, 아 탑빵 할 때 내가 쓴 작전이. 왜 안 오냐 왜 늑대? 아, 야 왜 내려와. 야. 야 너무 지하 땅굴까지 지옥까지 내려갔는데? 야 아이 너무 아니랬다 이거 내가. 아니. 아니 늑돌이 왜 안 와? 난 늑돌이 당연히 저거 할 줄 알았는데. 아니 김마트. 오바 쐈네. 그럴 수 있어. 너무 스킬을 다 맞아버렸구만. 야 근데 야 아트록스 5레벨이고 너 3레벨이냐? 야 우린 분명 이득을 크게 왔어. 보았는데? 늑돌이 왔어. 늑돌이. 오케이 알았어. 늑돌이 3레벨. 아래쪽에 4레벨. 바이게가 살아있다는 것인데? 배텀 갱을 좀 가야겠다. 지금이니? 다이사! 아이 좋아. 빠세! 존 댄스. 아, 내가 죽으면 안 되네. 아. 늑대가 나타났어요. 바텀에 이게 늑인이 여기까지 왔네. 어? 리신이랑 피즈만 하면 플레 그냥 가실 것 같은데. 예, 자르반은 왜 빠졌단 말입니까? 저 자르반을 더 잘합니다.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 나서 자르반을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게 너무 노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르반은 너무 제가 진짜 원사이드하게 진짜 하드캐리를 정말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르반을 못 보여드리는 건지 제일 자신 있는 정글입니다. 리신이 아니에요. 자르반이에요. 미친 마트 오빠도 라이브로 보다니 오빠
대답해드려. 부르신다. 네네네네네. 무슨 일이야? 다비드 신님께서. 아, 안녕하세요. 뭐야, 뭐 목소리 깐 거야? 어, 저거 뭐지? 핫걸 앤드 보이즈 18 플러스 비디오 챗? 아니, 저 사람... 아니, 이 BJ가 영어 잘 모른다고 그런 초급 영어도 모를 줄 알고 여기서 그런 아낙한 광고를 해, 일로 와. 뭐야, 누가 한 거야? 왜 저 괜히 안 됐지? 이제 안 하시겠지? 한번 봐드리자. 한 번 정도 넘어갈 수 있지. 짜식아! 개구! 자, 님 드셈. 어, 내가 먹었네? 개구. 삶을 막아. 아이고! 나도 가는 중, 나도 가는 중. 오케이, 나 궁도 있어 아직. 207, 207, 215. 어, 그거 하지 말지. 아, 저 물고기 못 잡나? 야, 루시안도 오나 본데. 오야, 아, 오, 대과 대과. 플라그. 야,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나? 나도. 아, 너도? 어, 같이 하다 보니 닮아가나 봅니다. 야, 우리의 작전이 먹히지 않았다. 너는 나에게 딱 그 아픈 척하면서 데려오고, 근데 너무 아파버렸고, 나는 여기서 딱 기다려야 됐는데 너무 기다렸다. 아, 고맙다. 까비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또 제가 방송을 이제 올해로 방송한 지가 11년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보던 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이제 동생인 친구들도 많이들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다들 제 방송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동심 그때로 돌아가는 게 있으신가 봐. 너 진짜 아니라다. 됐지? 됐지? 응, 안 돼? 아! 너무 뻔해. 아, 이거 못 잡았어. 좋아. 자르반으로 이런 플레이들, 이런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들, 이런 씹는 기술들,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르반을 잘 안 하는 것이어요. 여기 밑에 저거 있다. 늑돌이 있다, 늑돌이. 가봐, 가봐. 궁 있어? 어, 있어. 5초 뒤에. 그거 아트 봐도 돼? 나이스 개구. 야야 계속 못 보나? 라인 밀어주려고. 와 빠르다. 어, 늦게 빨라? 야 내 발 사족보행 이 녀석 괜히 내 발로 다니는 게 아니구만. 열매 있지. 야 근데 확실히 자르반이 좋다. 편하다 게임이 그치? 어 게임이 너무 편하다.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방송적으로는 좀 쓰기 힘든 거야. 왜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. 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 내가 딱 리신으로 딱 풀공 실패하고 그럴 때 어 형 저도 맨날 실패해요. 오빠 저도 맨날 그래요 하면서 이제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보는 그런 이제 시점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는 건데 이 자르반을 하면은 시청자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. 아, 이거 막 풀 쓰려고 그랬는데. 탈롱씨 살겠지? 탈롱씨! 오! 탈롱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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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탈롱! 지옥에서 만나요! 오케이, 만났다. 안녕하십니까, 탈롱님. 또 저승에선 처음 뵙네요. 어서오세요. 야, 나미가 킬을 두 개 먹어서 다행이네. 개이득이야. 저 킬 많이 먹어봤자 저 비린내나 풍기지 파닥파닥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캐릭이야. 저 이제 딜을 막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지금. 저 조합이 이 정도 성장세면은 우리가 한타하면 너무 좋아. 한타가 너무 좋아서 질 수가 없는 판이긴 하다. 야 이 사방 야 패배 플래그라고 그거. 왜? 질 수가 아, 없는 말이? 이런 거 하지 말라고. 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왜? 아 빨리 주둥이 때려. 입 때려 이거. 싫어. 사람들이 머리 때렸다 그래. 아 오케이 오케이 놀린단 말이야. 야 여기 늑돌이 나보고 온다. 야 늑돌이 나보고 겁나와. 오오오 개무서워. 야 겁나와. 개무서워. 이번 거 도망가야겠다. 아 도망가. 오. 야 신나게 나보고. 달려가길래 저거는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다 했는데 너 만나러 가는 거였구만. 나이스. 어 일로 불러.
야, 어, 루프랑 뭐야 이제? 이 딱 생각해서 이 없어? 자, 그럼 어떻게? 자, 야, 너 올 때쯤에 한번 물어볼게. 야, 맞아줘. 우! 가자. 응 안 돼? 응 안 안 돼? 야, 나 간다. 야, 너 뭐야? 너 어디가? 아이, 이거 어떻게 이겨 그걸? 그래? 야, 이제 이즈리얼 온다. 김마트. 김마트. 아, 이즈까지. 아, 저기 이즈까지 가겠는데 이거? 야, 큰일 났다. 야, 이거 큰일 나. 야, 게임이 이상해 진행. 야, 싸우자. 나 또 아까 그 작전 하자. 아, 뽀삐. 야, 이번에 네가 멘탈 좋은 애야. 너 때문이잖아. 야, 이거 진심 아니다. 등신아. 됐어. 자, 이제 멘탈 좋은 척해. 힘내보죠. 제가 죄송합니다. 그래. 아, 착한 말 한 마디 더 하라고 빨리. 아, 오. 아이씨, 민망하게. 부정적이었던 내가 민망하네. 멘탈 좋네, 뽀삐. 좋아, 됐어. 됐어. 이게 듀오의 장점이야. 어, 그냥 플레이만 같이 할 거면 여론을 몰아갈 수 있어. 듀오를 뭐라고 해. 여론머리를 했어. 여론머리. 용 챙기고 우리 저기 스노우보로 불리자. 오케이. 이즈리얼을 잘 활용을 해야 돼. 이즈리얼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. 나이스. 이러면 용가리 그냥 갖고 오지. 나미가 이거 실수를 했구만. 방금 기압이다, 알지? 아, 딱 잡았으면 한 마음에서 하! 이렇게 딱 기압을 했는데 안 되네. 나이스! 뭐야? 아, 기압으로 잡았네, 네가 방금. 아, 봐봐. 이게 된다니까? 방금 안 돼가지고 살짝. 어, 뭐야? 왜 기압이 안 먹히지? 뭐야? 이거 뭐야? 투옥 뭐야 이거? 뭐야? 억제기 두 개 깠네?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되냐 이거. 오늘? 밤샐래? 빼자, 이거 빼는 거 맞아? 밤샐까? 아니요. 아니 왜 그래? 어? 저기요. 아니 2시면 밤새는 거 맞잖아. 우리 나이에. 아, 그래, 지금 이제 그래. 아, 그 얘기야. 우리 나이에 2시면 밤샌 거야. 이게 긍정론. 남편이 롤 시작하고 싶다 해서 해물님 방송 보라 했어요. 좋습니다. 이게 근데 어, 바로 가자고? 야, 오늘 뭐 햇바론의 날이냐? 바론 평균 21분 30초 먹는 거 같은데? 진짜 롤 처음 하는데 막 챌린저 방송 보고 이러면은 아, 나는 왜 안 될까?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기한데? 결국에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와, 아쉽다. 저 못 잡았어. 할 수 없다, 쟤. 내가 잡았어. 야, 나아가서는 어, 끝났어. 겉멋 만들어. 끝났어. 겉멋 만들어. 어, 잠깐. 잠깐만. 야, 끝났어. 어? 공격 다운. 아, 뭐야 이렇게 이지해? 이거는 누가 잘했냐? 이즈리얼 잘했지? 알았어, 줄게. 줄 때까지 또 말 안 하는 거야? 너 이렇게 너 진짜 줬어, 어려운 난 너 줬다고. 난 너 줬다고. 너 나 줬어? 그럼. 네가 날 주면 난 널 꼭 줘야 돼? 에이지 줘 이제. 그렇게 잔뜩 삐진 목소리라고? 알았어, 나. 아유, 자식 진짜. 루블님? 벽 때려본 느낌이 어떤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? 오케이, 오늘 세대. 초반에 개털렸는데, 내가. 아, 저게 다 정글러가 잘해주니까 저렇게 미드가 까불 수 있는 거라고. 야, 우리 마지막 판 같은데 막판은 저기로 갈까? 바텀 갈까?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. 우린 이긴 거 올라가는 거지? 어, 이긴 것만 올리자. 그래. 어, 그래요. 그럼 야 전승이야. 전승. 어, 전승이야. 이러니까 맨날 듀오 보여달라고 하지.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, 행복한 것만 보여주니까. 이러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? 이게 현실입니다. 아, 여러분. 아, 우리 저 생방송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을 거예요. 아.